일종은 몇 달인 거예요? 다들 2종 딸잖아요. 그 친구들도 일종 따기도 했고 이제 엄마가 그 꽃가게 하시는데 똑같은데 이제 필요하면은 그냥 또 겸사겸사해서. 근데 트럭 있어도 오토 아니에요 집에는? 네, 오토 아 네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마 일종의 스틱일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스틱이야. 그리고 이제 그냥 따도 일종 따두는 게 좋다고는 하니까 아무래도. 사이트 하면 뭐가 한다고요? 일단은 카페 안전벨트 안전벨트 매고 사이드 위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 또 하나 있었는데 시트 포지션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 하고 사이드 위로 그리고 감독관이 출발 준비 됐습니까? 물어보면 본인 대답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이 스탑을 누르면 좌측간 밝히고 출발 밝혀 내리고 왼쪽 차 안으로 네, 기어 넣고 이 앞에까지 빨간 불이니까 출발. 네, 크러치 밟고 빨간 밟고 그렇죠. 전지. 기어 준비. 기어 잡고 있을 때 편안하게.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3. 저 친구도 지나면 왼쪽으로 차로 변경 할 거예요. 네. 불법 주차가 많아서. 자, 좌측간 밝히시고. 아직 들어가지 말고, 점선까지 가면 이 왼쪽 보시고, 옆쪽 차로 변경. 네, 깜빡이 끄시고. 해보신 다음 깜빡이 끄시면 됩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신호 잘 체크하시고 엑셀 살짝 밟고 좌회전입니다. 신호 바뀌었죠?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마무리 전지 스탑 여승이 왼발 끌고요. 횡단부터 하얀선 보이죠 끝에? 저와 선을 완전히 지나면 핸들 조금씩 돌리세요. 미리 돌리지 마시고 저 유도선 1차로 유도선이니까 우리 좀 더 앞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붐 시간도 빨간 불 그렇지 전지 자, 이 신호 왼쪽에 보면 주유소 보이죠? 네. 이 신호 지나서 오른쪽 3차로 옮길 거예요. 네. 굴삭기 있으니까 굴삭기 지나서 옮기세요. 네. 굴삭기 없으면 뭐 들어가도 되는데 어쨌든 점선에서 옮겨야 되고 횡단보도까지 지나서 출발하면서 네. 3단 넣으면 바로 2단 출발하시고 3단 넣으면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면 돼요. 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2단 넣고 출발 엑셀 밟고 붐 3번 엑셀 밟고 자, 우측 깜빡이 켜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우측 지나서 자, 오른쪽 하고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하고 빨간불 브레이크 좀 더 누르고 이제 클러치 자 이제 지금부터는 네. 기어 변속 혼자 하세요. 네. 아까 여기서 좌회전이 찍었죠? 비코스. 네. 좌회전 여기서 또 우리가 이게 3차로 가기 위해서 미리 옮긴 거예요. 저쪽에서 옮기려면 차가 많아서 들어가기 힘들다. 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그대로 직진 레미콘 뒤에 넣어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간만 50m 앞 좌회전입니다. 150 나왔으니까 깜빡이 켜고 약간만 왼쪽. 약간만 왼쪽. 좌회전입니다. 기어 빼고 바닥에 있으니까 너무 정신이 멈추면 지금 중립이에요. 네. 기어부터 중립부터 하고 그리고 왼발 드는 거예요. 돌면서 오른쪽 4차로 알죠? 네. 4차로 한번 돌아보세요. 핸들은 거의 90도밖에 안 돌아가요. 아까 보셨죠, 그제? 90도를 한 번에 확 돌리는 게 아니라 도로를 보면서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좀 늦었다 싶으면 좀 더 빨리 돌려주시고 상황에 맞게끔. 신호위반 앞차간다고 따라가면 어떡해.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데 속도도 20km도 안 되는데 갔으면 큰일 나서 사고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네. 일부러 그냥 가만히 있었어. 신호위반 할 것 같더라고. 멈춰야지. 그걸 가려고 떨어지는 거예요. 차원이 감독관이 밟고 실격시킨단 말이야. 좌회전은 신호가 길까요? 짧을까요? 좌회전이요? 네. 직진을 본인이 도로교통 이 법을 만든 다음에 직진을 길게 줄까요? 좌회전을 길게 줄까요? 직진을 길게. 그렇죠. 그럼 좌회전은 짧겠죠. 네. 우리가 앞에서 레미콘이 빨리 출발 못했죠. 그죠? 뭐 버벅거렸잖아. 왜? 약간 무단횡단한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아. 어? 그럼 내가 가다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아. 그죠?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 그럴 수 있잖아. 좌회전이니까. 예측을 하고 있어야지. 그죠? 운전은 네. 근데 좀 약간 방어 운전 하려면 그런 예측 같은 걸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컴퓨터 공학 할 때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백신을 깔듯이. 일본에서 이런 것도 그죠? 네. 아까 우리 연습했죠, 이거? 네. 이런 거 연습했죠, 그죠? 차 올 때 그죠? 아까 서 있는 거. 우리 연습했죠, 아까? 네. 마지막 우회전에서. 숄더 체크. 보세요. 아줌마 못 건너고 있죠, 이거 지금. 네. 차 가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 이게 뭐야, 이게. 앞에 보세요. 기어 놓고, 출발. 자, 살짝 밟으시고. 깜빡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죠? 왜 꺼지는 것 같아요?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서. 네. 아까 잠깐 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돌렸다 풀어버리 꺼져버리잖아. 감점 목주다니.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고쳐야 돼. 네. 습관적으로 돌리는 것 같아. 핸들 이제 푸는 건 좋아요 이제. 네. 천천히 가. 천천히 느긋하게 느긋하게. 우회전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150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앞에 차 상황 보시고 우회전입니다. 신호등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서 가면 안 돼. 그렇지 말아야지. 클러치를 밟아야지. 브레이크만 밟으면 어떻게 오토도 아닌데. 기어 승리. 같이 카페에 키시고. 이거 봐야지. 아. 기어 왜 넣어? 아직 사람도 안 나왔는데. 자, 이륜 좋고, 출발.
왼쪽 보면서 들어가요. 본인이 더 빨라, 앞차보다. 두 번 실격. 그것도 신호위반으로. 네, 둘 다. 그러니까 앞만 보면 안 돼. 신호등이 달린 거 봐야 돼요. 네. 특히 땅 보면 못 봐요. 네, 땅 보지 말고. 어제 땅 봤어. 네, 땅, 그 앞에 이 봉 서 있으니까 봉 쳐다본 거지. 어, 봉이 부딪힐 것 같아. 이것만 땅 본 거지. 뭐. 네, 안 봐도 봉 보고 이제 앞에, 어, 그쵸? 왼쪽으로 가야 되네. 이러면서 깜빡이 켜야지. 신호등은 전혀 안 봤죠. 네. 놓지 마. 사람 나오면 사람 치잖아. 그죠? 이게 운전면허 치역을, 치역을 떠나가지고 아까 그래 돌다가 자전거 아까 탄 아줌마 나왔죠. 네. 만약 그날도 자전거 확 나왔으면 어떻게 돼? 그냥 치지, 그냥 치지, 그죠? 예, 인생이 꼬이잖아, 신호등이니까. 그죠. 평소 처벌 받으니까. 그러니까 무지개 천천히. 개미 기어다시 뒤에 빵빵하든지 말든지. 장난 기능하듯이 그거잖아. 천천히 앞차 위에서 천천히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 때문에 멈출 수도 있다면 이제 있어요. 느긋하게 하는 사람. 뻥 뚫렸으니까 기어 변속을 해야 되겠죠? 4단으로. 신호위반 두 번 해봤으니까 이제 신호위반 안 하겠지, 시험 볼 때는. 너무 세게 갈지 말고 또, 아, 또 속도 낸다. 차분하게. 이 차보다 더 빨리 가려고 그래. 맞네요. 그럴 필요 없죠? 네. 느긋하게. 이 속도 얼마 좋아, 안정적으로. 그죠? 이제 너무 세게 갈 필요 없어요. 40 이하로는 안 내려가게 약간 밟아주고. 약 500m. 느리다 싶으면 계기판 보세요. 네. 어, 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계기판 보고. 오, 40밖에 안 내려가. 어, 속도 올리고 보자.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150 나오면 알았어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오케이, 잘 못 쳤어요. 나 여기 앞차 보고 해. 예, 저도 갈 줄 알았어. 어, 뭐, 어, 가, 아, 저 차 왜 저래?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위반을 하기 때문에. 일반차 때문에 위반하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역시 두 번을 실을만 하다니까. 우회전입니다. 철학불이니까 왼쪽 차 안 오죠? 네. 살아오시니까 되죠? 왼쪽 한 번 더 보고, 그죠? 잘했어. 천천히.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빠르세요? 그래서 내가 딱 멈췄다 딱 갈 때, 네. 내가 4단인지 2단인지 모를 때가 있죠, 순간적으로. 네. 그럼 한번 뺐다가 다시 넣어. 아, 그냥? 네, 감자 안 먹으니까. 네. 뺐다 다시 넣으면 되잖아. 근데, 보니까 뒤에 있으니까, 2단인가 하고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뺐다가 다시 넣는 게 속편해요. 네. 자, 마지막 우측 깜빡이 켜고, 네. 오른쪽 마무리 할게요. 들어갈 때는 오른쪽 한번 꼭 보는 거 잊지 말고, 브레이크 바람지고,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 바람지고 합니다.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도착하였습니다. 중립. 아, 주차 브레이크를 올려, 아니, 이거 올려야지. 이거 안 올리고 올려야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그러면 안 돼. 시동 걸시고.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네. 저 택시 앞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좀 쳐서 시험 볼 수도 있죠. 네. 저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럼 우리 정지선 뒤에 있죠. 네. 여기에 신호 걸렸다고 해가지고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택시가 있을 때는, 택시 앞에 있을 때는 정지선 지나 있기 때문에 출발해도 된다고, 신호 걸리면.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출발하면 안 돼요. 출발 안 하고. 네. 초록불 때 출발을 해야 돼요. 그냥 시험 볼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정지선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의 차이에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